같이 다시 한번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우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한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여기 그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경기도에 있는 교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은 예남교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어서 그 유명한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그리스입니다. 그죠? 그리스인데, 그 예루살렘에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핍절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 헌금하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여기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고린도 후서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에요. 그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라는 거야. 근데 고린도 교회가 안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미 헌금 다 끝냈어. 근데 너희들은 헌금도 안 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어디가 더 부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더 부자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항구이고 또 굉장히 번창한 그런 부유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시험에 들은가 하면 바울은 별거 아니다. 바울은 보잘 것 없다. 이래가지고 막 바울을 배척하고 그런 선동하는 거짓 선생들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현혹이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하고도 관계가 별로 안 좋고 막 이런 시험을 겪는 가운데서 헌금량은 다 잊어버리고 아주 그냥 고도박치 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교회도 바로 써야 되겠고, 이제 헌금하는 것도 이미 마게도냐 교회는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얼마나 많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아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비교해 볼 때는 어디냐면 마게도냐 지역이 더 어려운 지역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가 더 약한 교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보다.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역전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뭘까? 수레바퀴다. 그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가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막 자전거 타는 열풍이 일어났잖아요. 자전거를 많이 타고 되는데,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에, 바퀴 굴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도 있고요. 그리고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굴러가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진행이 빠른 겁니다. 도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생활이 돼야 되지, 여기다가 말뚝박고 있으면 안 된다고. 예? 말뚝박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그날이고 그날도 그날이고 지금 막 예수 믿어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가지고 막 신앙생활을 막 집사도 되고 권사되고 막 나갔는데 그냥 나는 세력이 아 이러고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여기가 족사운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레바퀴는 굴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수레바퀴. 근데 수레바퀴가 그냥 굴러가는 건 아니죠. 그 촘촘하게 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축이 있으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살들이 있어가지고 바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힘을 나눠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 살들이 다 부러지게 되면 타이어가 주저앉아서 못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수레바퀴가 되려고 그러면은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맹목적이에요. 원상 바라보고 뭘 바라고 가는지 모르는 거야. 카메라가 사진 딱 찍으려고 하면 내가 뭘 찍겠다는 거를 딱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리를 맞춰서 초점 맞춰서 딱 찍어야지 사진이 선명하게 나오는 거야. 근데 뭐 아무데나 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나오죠, 사진이. 마찬가지로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냐 할 때 말씀으로 나타내,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전도하라고 그러면 전도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그러면 서로 섬기고, 거룩하라고 그러면 거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인격적인 교제가 되면 뭐냐? 막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라나고, 말씀과 기도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는 교제하게 되죠, 교제. 교제하게 되면 서로 간에 형제 우위하게 되고,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냐면 세상에 70%가 안 믿고 더 많은 사람이 안 믿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는 우리하고 모른다. 이렇게 해서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해요. 우리도 안 믿을 때는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우리에게로 오세요. 하나님 나라 가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교제고,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수레바퀴가 돌아가는데 이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아멘. 신앙생활을 성숙하기 원하세요. 아멘. 신앙생활이 더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러니까 신앙이 칭찬받아야 돼. 야,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그리고 기도의 무릎이 굉장히 강하구나. 그리고 사랑의 교제가 너무나 강하구나. 그리고 전도하는 열심이 너무나 아주 열심이구나. 이렇게 칭찬받아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질로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몸으로도 섬기고 시간으로도 섬기는 거야. 그 이번에 새벽기도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좋지요. 저는. 예? 저는 좋지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니까 막 힘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까 막 집사님 기도할 때 목사님 건강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 주에 건강합니다. 왜냐면 막 새벽에 일어나는데 너무나 막 힘이 나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는데. 같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 새벽에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막 직장 그런 힘들지 또 요즘에는 파트 나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안 하던 새벽에 하려고 그러면 잠자는 시간 줄여야 되지. 잠자는 시간 줄면 뭐니까 몸에 뭐 이상이 일어나죠. 예, 몸에 이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몸살 기도 오고 막 어지러지라고 막 그럽니다. 예, 힘들어. 그러니까 시간도 내야 되고 몸도 내야 되고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의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냐면 물질 부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물질 부분 들어가는 거죠. 교회에서 시험 당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좀 하자. 이랬더니, 이제 그건 시험이 된 거예요. 시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줄 몰랐다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사랑을 많이 해야 돼. 전도를 많이 해야 돼. 봉사 많이 해야 돼. 헌금도 많이 해야 돼. 헌금은 안 해요.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는가. 헌금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헌금 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밥 한 그릇이 아니에요. 사람이 밥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가도 입원해 있으면 밥 준다니까. 병원 밥 먹을래요? 집에서 밥 먹을래요? 네, 집사님은 병원 가봐서 알아. 아니, 똑같은 밥이라도 병원에서 나는 밥을 먹을 거야? 집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집에서 밥 먹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 한 그릇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과 안전과 염려 없음과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요구사항. 마트 가면은 필요한 거 다 쓸어 담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예요? 일용할 양식 중에 물질이 있어 없어요? 주기도문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하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거하고 또 뭐 있어요? 시험에 들지 말기라. 그게 점점 끝이잖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속에는 물질도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 할 때는 물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바칠 때는 물질은 안 바쳐요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양식 안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금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험에 들기 때문에 잘 말을 안 하려 합니다. 근데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 안 하고 엉터리를 할래, 말하고 똑바로 할래 라고 할 때 말하고 똑바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헌금 제일 많이 한 사람 누굽니까? 사렛도와 가부,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한 양식, 국가주고 하나님 앞에 섬겼잖아요. 또 누구요? 전재산이 두렵돈인 과부. 그러니까 헌금 랭킹 1, 2위는 과부야. 예? 네? 성경에서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써놨죠. 과부 1, 과부 2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고 저 칭찬받았어요. 근데 칭찬받은 사렛도와 과부는 마지막 밥 한 그릇이 전재산이야. 마지막 밥 한 그릇이. 또 어떻게 이걸 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바쳤단 말입니다. 두랫돈은 몇 천은 안 되는 돈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전재산이. 이건 재산이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두랫돈은. 그러니까 이 두랫돈을 드려도 이거는 하나도 돈 가치로 말하면 많은 게 아니에요. 부자가 와서 딱 던지면 1억은 던지지. 그렇지만 두랫돈이라는 것은 내가 3천 원밖에 없어요. 이런 돈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했다고 우리가 칭찬했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죠. 그죠?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에 보면 도둑질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조를 안 했지 도둑질한 거야. 하나님께서 훔쳐간 거야. 이런 말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너 다른 말로 말하면 도둑놈이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점이죠. 뭐 못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고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 이렇게 위선자다. 너 위선자다.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점 말 되느냐? 내 거 왜 훔쳐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헌금하는 물질로 섬기는 부분에 관해서 전 재산을 드린 기특한 과보다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도둑놈 이렇게도 말한단 말이에요. 학계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성전 재관하다가 힘들다 해서 그만뒀거든요. 그랬더니 학계 선지자 그런 거예요. 너희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입어도 춥고 전대 주머니다가 돈을 넣어도 구멍 뚫려서 줄줄줄 기다 흘리고 그렇게 된다 이랬어요. 한마디로 하면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집 따뜻하게 해가지고, 막 인테리어나 하고, 막 사치해가지고, 별장이나 지고, 이러고 다니면, 니 저주 받는다, 이 말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물질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똑똑히 하나님께 칭찬받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있었어요? 성경 2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풍성한 연보, 헌금입니다. 그죠? 풍성한 헌금을 하게 된 요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이야. 그러니까는 만사 형통하는 태평성대 시대가 아니고, 환난의 시련이 많아, 시련이. 근데 온갖 어려움과 역경들이 많은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이야 가난.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걸 말하는 거고 시련이 많다는 얘기는 뭐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가시밭길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많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를 만들었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풍성한 헌금을 만든 이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딱 대놓고 헌금이 안 하냐고 하면 난 없어서요 못해요. 이거 딱 그거고요. 그 다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가 통한다 안 통한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한 걸 보면 안 통한다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시련이 많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시험거리가 많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역경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 마게도냐 교회는 뭐냐면 기쁨이 넘쳐났대요. 넘치는 기쁨. 그러니까 은혜의 얘기예요. 은혜의 얘기. 예. 우리가 물질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이 물질 문제는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오잖아요. 성적표를 받아오면 이거는 학생의 성실성과 땀과 지내기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1%는 천재들이 있습니다. 1%는.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천재들도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많으면 천재들도 빛을 발해. 그게 굉장히 이렇게 창의적이고 말이야. 이런 막, 이런 거에 있으면 천재성이 발휘되는데요.
지금처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의 이런 교과 과정은요, 천재성이 별로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는 놈, 문제를 많이 푸는 놈이 점수를 잘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학생의 성실도와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기쁨이 넘쳐나는 데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그 마게드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적표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찬송하며 걸어간다. 그러면 그건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냥 내가 살아서 뭐하지? 왜 봄은 왔을까? 기분 나쁘게. 아, 이제 벚꽃 필 차례가 됐어요. 벚꽃 필 차례죠. 벚꽃 동안 피고 나면 이제 철초 피나 그랬잖아요. 순서가. 그러면 이제 화려한 5월이 끝납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일 좋은 때예요. 그래서 봄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춥다가 이렇게 더워지니까 괜찮겠네. 근데 가을에는 단풍 좋다 그러는 순간에 뼈마디 쑤시는 추위가 오더라고. 그래서 가을에 이 해는 약간 이렇게 막 춥게 느껴지는 좀 기분 나쁜 알고 그런 거고, 이게 봄에는 좀 쌀쌀한 것 같아도 어쨌든 이렇게 바람이 좀 따뜻하게 오니까, 옛날에는 가을이 좀 이제 나이 들고 나면 봄이 좋더라고. 아, 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의 봄바람이야. 헌금 안 하는 게 왜 쳐놓고요. 그거 뭐냐면, 뭐, 역경 중에도 기뻐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의 꽃밭이라 생각하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가 힘들어도 감사하고, 또 내가 좀 막 피곤하고, 시련이 많아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봄바람이 불고, 영적으로 잘 되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몸의 봉사로도 나타나고 시간의 봉사로 나타나고 또 물질로 섬기는 헌금의 봉사라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요즘에는 뭐 이렇게 증권이 많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미래에셋 있죠. 박현준 회장 그래가지고 막 자기 대학 다닐 때부터 그 증권 주식 이런 거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굉장히 자기 뭐야, 저, 회사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유명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증권, 박연주 알죠? 미래에. 근데 거기 한참 잘 나갈 때 책 낸 거 등록을 했어요.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이래가지고 책을 썼어. 제가 봤거든요. 책 제목이 돈은 아름다운 꽃이야. 그러니까는 그, 이렇게 돈을 가지고 투자하고 또 수익을 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금융업이잖아요. 금융업 그냥 단순하게 은행에서 돈 빌려서 찾았다는 거 말고, 예, 그렇게 투자하고 뭐 재산을 관리하고 하는 이런 데 있어서 돈을 더러운 거라고 보면 어떻게 그걸 하겠어? 예? 돈 자체에서 부정적인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투자해서 정직하게 나눠주자라고 한다면은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라고 하니까. 돈을 선하게 관리하고 벌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게 하자. 뭐 뜻이라면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 뜻 자체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런 하나님 앞에 물질을 섬기는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막 이 집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 많은가 봐. 이런 식으로 빈정되면 안 돼요. 솔직히 교회에는 돈 많은 사람 안 옵니다. 예? 우리나라 재벌들이 많지만은 기독교 재벌이 누가 있어요? 변변한 재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 집에서 오는데 여기도 BMW, 저기도 BMW, 요 앞에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뭐죠? 그 제기어인가? 아우디는 아니지 동그란 거 말고 뭐 그런 건지 하여튼간에 그 잘 안 보이는 차들 있잖아요. 그 시험 들어요. 일산에 잘 사는 사람이 엄청 많은가 봐. 시험 들게 생겼어. 얼마나 막 외제차들이 그것도 전부 다 큰 차들, 대형이잖아요. 그런 차들 막 불러다니는지. 근데 우리가 볼 때, 집사님 이렇게 헌금하면, 아이고, 요즘 뭐 살기 괜찮은가 봐, 돈 많은가 봐. 이렇게 빈정되면 안 된다니까. 왜냐면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돈이 많아서 헌금한 사람이 없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지. 아멘? 극한 실현 가운데도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물질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헌금방울이 이렇게 막 돌잖아요. 헌금하자고. 헌금 시간에 있으면은 팔짝 뛰고 앉아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딱 표정이 그런 표정입니다. 예? 어떻게 내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이런 거 뭐 하지? 이래가지고는.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찬양대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앉죠. 목사님만 혼자 하는 거야. 앞에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제사잖아. 산재물로 드리는데,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헌금 시간이잖아요. 네? 헌금 시간에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또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은혜 고마워요. 감사해요.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탁 바치는 시간이면, 헌금 시간이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예? 네? 그거 준비를 해와야지, 준비를 해와야지. 이렇게 헌금 시간이 되면, 갑자기 이런 거 왜 하냐는 표정을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왜 하기는 매일 하네, 매일. 매주. 쌤쌤에 보도 못 하는 걸 한 것처럼 이렇게 놀란 토끼 모양으로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막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요거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헌금 시간에는 일어나 춤을 추면서 헌금해야 돼. 다음 주에는. 그렇시다. 예? 일어나 춤을 추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으로 시큰둥해가지고 눈치 빨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죠. 이런 거 대부분 다 이런 겁니다. 오지 마라 헌금 받으려고 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오지 마라 그 얘기지. 나 없으니까. 아니 그럴 수는 있어요. 매주마다 11주를 안 하게 되면 내가 뭐 안 하는 주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그게 보면 매주마다 11주 하는 표정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혜를 바꾸는 하나의 사건이다.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성적표가 나오는 거고 제가 성격 뺐어요. 3주 만에. 3개 뺐는데 잘하는 건 없는데 한 끼 먹으면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 아무튼간에 눈금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그 날씬해졌어요. 아 그러니까 저울에 딱 올라가면 아 뭔가를 덜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덜 먹었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더 많이 먹었으면 더 많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거 헌금했다 그러면 아 돈 많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게 경제적으로 공평하니까 나는 못해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어떻게 기쁨이 있고 나에게 어떻게 봄날이 왔는가 생각해보니까 고맙고 감사하다. 고맙고 감사하다. 네. 불법주차 하나만 하더라도 막 5만원 나오죠. 가다가 막 속도 위반하면 막 비싼 거는 7만원도 막 나오죠. 그랬는데 한 달 내내 가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스티커도 받는 거야. 네. 헌금하는데 아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범칙금 내느라고 바빠. 그런 거는 아낌없이 바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는 그렇게 막 인색하고 그런 마음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극한 가난이라고 했죠. 극한 가난. 극한 가난이 뭐냐면 최극빈이라는 뜻입니다. 왜 최극빈이냐? 원래 이 마게니아 지역은 옛날에는 한국에 있어서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륙 지방으로 가면요. 경제가 형편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경제의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 금은, 그 다음에 목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캐다가 팔고 이런 건데 지금 이게 로마 식민지를 받고 있잖아요. 다 이 지역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좋은 건 로마 사람 다 가지고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수탈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경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흥해서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노골이 있는 것도 다 뺏어갔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뭐냐면 교인들이 있죠. 교인. 마게도냐 교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교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라이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교인들 알기를 아주 뭐 개처럼 알아요. 그러니까는 다수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다수고요. 유대교가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싹이 나는 이런 걸 보면요. 어쨌든 해코지를 하고요. 와서요. 막 건들고 뭐 직장 있으면 너 교회 다녀서 너 나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대도 어렵지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아주 박한 상황에서 경제를 꾸려나가는데 매우 어려웠다.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가 구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구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큰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일에 잘 동참하는 교회가 됐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금하는 부분은 하나의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십자가 은혜에 대한 표현이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값 내 몸을 다 내놓지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일부는 내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 은혜, 그 예수님께 와서 그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여자가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보고 확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300데나리온이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거의 1년 연봉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니까 우리가 10개월씩 임금인데 그거를 확 부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 나눠줄 텐데 이렇게 갖다가 부어버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 여자가 한 것을 기념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기름을 부은, 그 향유를 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 여자는 그렇게 했느냐. 다른 사람보다도 죄 용서받은 게 커.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은혜의 분량이에요. 헌금은 돈의 분량이 아니고 은혜의 분량이에요. 헌금은 돈의 분량이 아니고 은혜의 분량입니다. 아멘. 은혜가 없으니까 물질로 섬기는 부분에 관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물질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은혜가 바닥이 난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물질 부분이 힘들다고 이렇게 튀어나올라온 거예요. 원인은 뭔가 하면 십자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의 초라한 성적표가 뭐냐면 헌금 한번 시험 들고 헌금은 힘들어서 나는 어떻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 3절로 가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데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는 힘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힘에 지나도록 했다. 힘이 넘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힘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다 채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할 때 힘대로 해 힘대로. 뭐냐면 내가 수입이 10이면 10에서 맞게 헌금을 하는 거고 수입이 100이면 100에 맞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힘대로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그렇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일하는 거고 다섯 달란트 받은 다섯 달란트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그래서 이제 요즘 저기 카페가 되게 많잖아요. 그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면은 3,000원인가요? 최하가? 동네도 3,000원 하죠. 얼마인지 모릅니까? 빨리 답을 해요. 우리 예단카페 1,000원. 네? 3,800원. 예, 그래요. 그러면 1년에 커피값이 얼마일까? 계산해 봤어요? 1년 치지 말고 일주일만 칩시다, 일주일에. 일주일에도 그거, 대학생 애들은요, 밥은 간단하게 먹고 커피는 마신답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소비라 그러는데, 사람이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커피로 산다. 근데 보면은 그 우리가 분수대로 힘대로 그러는데 힘대로가 아유 나는 없으니까 나는 없으니까 이거 열 번 하면요 한 번도 못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내가 헌금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커피를 내가 한 달에 열 잔을 마셨어요. 그 커피 열 잔을 안 마시면은 3만 8천 원을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대로 한다는 말이 못하는 거, 너 막 한, 막 3억을 내놔, 이런 게 아니라, 너 3천원을 할 수 있겠느냐, 내 힘에 그게 맞으면, 내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힘대로 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걸 내놓으라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불가능한 거. 근데 대개 경우에 여기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걸 안 하다 보니까 뭐냐면,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면 나는 못한다. 나는 한 게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매주마다 조금씩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면 52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일주일에 헌금 만 원 하는 거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됩니다. 근데 한 번에 50만 원 한다 그러면 이거 해야 돼?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 원 한다 그러면 1년이면 50만 원이고요. 내가 일주일에 2만 원 하면 1년에 20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적은 헌금이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섬길 것인가 할 때 내 힘에 있는 것도 안 하면 안 되고 내 힘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헌금 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힘대로 하는 게 있어서 내가 안 하잖아요. 그 결과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것도 못하지만은 남한테 못할 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문제에 있어서요. 이 문제를 나만의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나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해버리면 내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손해지만은 내 자녀가 받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자리를 딱 앉아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훌륭한 예배 위원입니다. 예배 위원이 헌금하고 찬양하는 것만 예배 위원이 아니에요. 내가 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시간 전에 와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렇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태도가 예배 위원이야. 아멘?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늦게 와가지고 자고 깨가지고는 핸드폰하고 아 이렇게 되면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뭐 그렇지만 전부 다를 방해하잖아. 한참 설교했는데 막 핸드폰 떼려 먹고 말이야. 그거는 예배를 돕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도 아유 나는 안 해라고 하면은 그냥 나만의 문제로 이게 끝나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국가에다가도 국세, 지방세 내잖아요. 그리고 뭐 소득세도 내고 뭐 상속세도 내고 온갖 세가 다 있잖아요. 근데 흔히 말해서 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죠. 억대 연봉 혹은 막 재벌 이런 사람들이 막 물려줄 때 보면은 막 가잖아. 예? 막 이재용이고 뭐 삼성에서도 보면은 그냥 막 갔잖아요. 원래대로 하면은 그거에 막 절반을 내놔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해가지고는 싹싹 하다 보면은 꼬리만 가지 다 안 내놓잖아.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 많은 부분이요. 그야말로 이게 그 월급 받는 사람이 봉이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투명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다 빼가는 거야 국가에서. 근데 자영업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이나 고소득인데 이게 불투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잡아다 조사하기 전에 잘 몰라요. 결국에 뭐냐면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한테다가 더 갖다 씌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야 될 국가의 세금을 안 내다 보면은 가난하고 이거 봉급까지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자꾸만 이게 세금 부담이 넘어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죄송한 일이지만은 교회 앞에 죄송한 걸 알아야 돼. 교회 앞에 와가지고 집사님 잘 지냈어요 반가워요 악수하잖아요. 근데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뜻을 알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동역자고 한 믿음의 식구들인데 정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악수하고 하는 거예요. 반가워요. 뭐 형제의 모습적에 보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헌금할 때 나 몰라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너 죽어라 나 살게 이런 거면 똑같은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헌금을 해요. 근데 제일 안 하는 아이들이 언제냐면 어디죠? 중등부인가 고등부인가 거기 가면 헌금을 잘 안 해요 아이들이. 집에서 헌금 타와요. 근데 닦아먹어요. 고등부하고 가면 제일 그래요. 자기가 쓸 일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뼈가 생기잖아. 유초등부만 해도 잘 안 그러죠. 헌금 천원 주면 천원 하고 말지. 고등부 애들은 천원 받아와가지고는 안 한다니까. 지금 그런가 몰라.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올라갈수록 헌금을 다 안 해요. 용돈을 많이 받는데. 그 결국에 뭐냐면 예를 들면 고등부 애들이 모르겠다 저 박주영 목사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를 들면 그래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결코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용돈 받는 걸 보면 초등배들보다 얼마를 많이 받는데 쓸 데가 많다고요, 쓸 데가 애들이. 그래가지고 머리도 커지고 그러니까요. 고분고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헌금시간에 헌금 안 해버리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게 되지만은 뭐냐면 유치부 애들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 돼. 유아부 애들한테. 이게 저기 언니 오빠들이 뭐냐면 우리가 안 했거든? 그러니까 네가 내 몫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고개를 들 수 없다니까. 고개를 들 수 없다니까. 또 뭘 생각했냐면 우리 모세 한나 어른들 생각해야 돼. 모세 언니 어른들은 지금 경제활동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조금씩 가지고 이제 생활을 꾸려가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근데 보면은 막 헌금 5만원도 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다니는데 아 우리는 부족하니까 몰라요. 그럴 때 뭐냐면 말하자면 어르신들이 막 만원, 5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꾸려나가고 선교를 꾸려나가게 되네요. 그러니까는 여기 힘들어라 하는 말이 내가 힘을 안 써버리면은 남이 이 두 배의 힘을 쓰다가 주잡게 되게 잘못하면 예? 그래서 내가 할 때 힘을 해가지고 같이 합쳐서 모아줘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쓰고 나가게 되는 거지. 아니 나 못하니까 네가 알아. 이래가지고는 다 넘어지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그 이게 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같이 해주는 게 좋다 하면 평균되게 그리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하는 것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힘 지나도록 한다는 말이 뭐냐면 뭐 과부의 드랫돈이에요. 그리고 사립도 과부의 마지막 양식이에요. 아 이거는 네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뛰어넘어서 아 우리가 못 먹는다면은 우리 못 먹어도 좋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먹이자 해가지고는 거기다가 헌금을 해주는 그게 뭘로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헌금을 하게 된 거죠. 아멘. 그게 바로 헌금. 그러니까 헌신의 역사이지 남아서 처분하는 잉여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것은 내 할 거를 못하고 하는 헌신의 몫입니다.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쓰레기 처분하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저희 저 어머니가 옛날에 믿음이 없었어요. 네, 믿음이 없어 옛날에. 그래서 교회를 잘 이렇게 신실하게 다니신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뭐 갈등이 있었지만은 신학교를 신학대학원을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좀 더 많이 달라지더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된 게 제가 나갔던 교회, 모교회라죠. 거기서 이제 제가 전도사 생활하니까 오늘 갑자기 이거 덜렁덜렁 집사님이 전도사님 어머니가 된 거야. 예? 그러니까 하는 게 달라지더라도 막 속은 믿음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거는 막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85년 예, 85년 요럴 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예요? 30년 전입니까? 예, 30년 전에 제가 교회 전도사 그 추석 설 때는 제가 기억이 없고요. 그 추석 명절을 정한 것 같아요. 그 추석 명절을 정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선물을 해다 드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집사님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 어머니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갖다가 이제 선물해서 드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전에는 안 했으니까 교회도 안 가는 날이 있었는데 근데 하는데 뭘 했느냐? 신세계인가 롯데를 가가지고요. 신세계를 갔겠지. 거기서 거기 한남동에서 버스를 타면 남산으로 탁 올라가가지고 79번인가? 그때는 다른 차들이 잘 없잖아요. 버스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 불비를 산 것 같아. 불비가 30만원짜리 불비요. 그러니까 그 당시 30만원이면 제가 받은 사례보다 많아.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배짱이 큰지 몰라. 가난했어 우리가.
그런데 그 사례비 받아도 안 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하여튼 간에 잘해야 된다고. 목사님 잘.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아들 생각에서 한 것 같아.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간에 제가 거기서 3년인가를 신학교 가서 제가 저 교육전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안 하죠. 근데 그 당시엔 했어요.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고 나서 안 했을 거야, 아마. 근데 하여튼 그 때는 했어. 예, 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딱 그 추석이 되면은 그리고 불비를 해가지고 우리는 구경도 못하는 불비요. 구경도 못하는 건데 같이 가서 했다고. 그런데 교회에서 제 부잣집에 안수집사님 집에는 명절만 되면 계란 한 판 돌립니다. 담임 목사님한테는 똑같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전도사인 저에게는 계란 한 판이 왔습니다. 계란 한 판 얼마일까 그때? 한 몇천 원 할까? 그 당시에. 그리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근데 부자로 말하면 그 집이 몇백 배는 부자야. 부자였거든요. 한남동에 거기에 부잣집 거기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렇게 했어. 그럴 때 막 이게 굴비 저한테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굴비 가져오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뭘 하는가라고 할 때 힘에 지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건 안 하면 안 되고 힘대로 해라. 힘대로 하는데 그것까지가 안 되겠거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건 괜찮다. 근데 힘에도 모자라는 것을 하는 척 해놓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플러스를 할 것인지 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이너스를 할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 명백하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다. 네가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인지 대충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알아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답이 딱 나오듯이 기도해야 그러면 내가 기도해요 안 해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금생활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 나는 그렇습니다. 힘대로 하든지 힘에 지나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았고요. 우리가 분에 넘치는 걸 받았고요. 섬길 때는 또 힘에 지나도록 해서 우리가 섬겨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5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다 같이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지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사는 청지기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분에 관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내 것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다고 주는 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바치는 것도 목사님에게 바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다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너무너무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하는 동안에 가진 게 내 건가? 이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판단이 흐려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너 좋으니까 주게 되는 거고 너 싫으니까 안 주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너무나 많이 개입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게 있는데 의당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아 죽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여기 예수님 십자가를 세워놓고 내가 여기다 못을 박히는 그런 고난은 필요가 없어요. 내 삶에서 내 자녀한테다가 짐을 지어주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들한테다가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져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한 숟가락, 한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 사람 지옥 떨어져라? 내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눈물 뿌리고 해야 되는 그런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아니 너 믿거나 안 믿거나 네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택해가지고 믿게 작정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우리가 가서 전해가지고 힘들지만 전도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물질 부분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까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두고 질 필요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자람이 없고 흠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지켜나가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부득불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 못 박혀 죽었으면 우리가 그걸 두 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교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필요를 한다면 그 물질이 필요를 한다면 그 물질을 우리가 섬겨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든 부분은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될 십자가고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그런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할까요? 그럴 때 내가 물질의 일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을 나의 것으로 알고 지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저희 큰아이가 뭐 1년 휴가 며칠 안 됐는데 이제 그거가 무슨 계획이 틀려가지고 하루가 남았어요. 하루가 이틀이 남아가지고 아 월요일 안 간대.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루 쉰다 그래가지고 이제 휴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따라왔어요. 월요일 와가지고 교회 식당에서 밥 먹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고 나면 이제 황교산 가잖아요. 황교산 올라가는데 잠깐 갔다 이렇게 내려오잖아. 근데 어제 갔더니 막 흙이 부서가지고 안 좋더라고. 황룡에는 흙이 많더라. 용은 없고 흙이 많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따라오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빨리 갔거든요.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뒤에서 따라오면서 헉헉대는 거예요. 요 올라가는데, 여기가 멀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 거, 여기를. 최근에.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높아요? 얼마나. 따라와요. 그러고 그냥 딱 갔더니, 저도 좀 숨을 찾지만은, 매일 제가 한 3주 이상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서 그래요. 못 따라오니까 하는 말이더라고. 아, 이것도 한 2주만 하는 거 다 적응이 되는데, 그러면서 뒤에 찾아가지고 헛헛헛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섬기는 그런 거예요. 안 하면요, 몰라요. 항상 평지에 사람은. 그런데 올라가는 거 하다 보면요. 처음에 힘들지만은 그거 하다 보면 자기 건강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막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문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섬기는 이 물질 부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단단해지게 되고 우리의 그 물질 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 저는 허랑방탕한 사람 없어요. 어떻게 헌금하는 사람이 카바레 다니면 나이트클럽 다니냐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거 하나님 드리는 부분에 관해서 이거는 수익 마이너스 주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가 예금을 하는 건 똑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규모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뜰하게 살기도 하고 헛된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다 해보면은 그냥 내 쓰고 싶은 대로 내 거니까 내가 막 쓴다는 사람은요. 아마도 100을 쓰면은요. 헌금하면은요. 한 7, 80도 안 쓸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는 이 물질 부분을 100% 다 하는 것, 100을 다 하는 것도 아닌데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절대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막 지장이 있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잘 다니면 고마운데요. 어제도 이제 갔더니 뭐 정기점검 해준다 해서 했더니 막 서너 가지를 가르래.
그 세차인데도, 세차는 아니죠, 벌써. 5년, 6년이 지났는데 세차는 아닌데, 그것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뭐가 뭐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하니까 몇십만 원 나오더라고,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요. 만약에 막 이렇게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요. 막 쏟아져 나가는 지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건 생각을 못 해요. 내가 하나님 옆에 나가는 거에 관해서는요, 눈이 빨개가지고요, 내가 이거 만 원 헌금했으니까 큰일 났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줄줄 새 나가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말도 못 해. 그렇게 하지 말자. 목양실에 제가 유리를 다시 이렇게 이중으로 하나 더 했거든요. 두꺼운 걸로 했는데, 이게 보니까 소리도 들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아, 좀 빨리 해야지. 그래야 막 더위도 추위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편안하고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힘이 뭐냐. 교회의 힘이 기도하는 힘이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손이 닿고 발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거를 해주고 감당을 해야지 우리가 그게 되는 것이지 말로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냐면 우리가 진짜 회개했을 때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이번 고난주가 지나면서 결심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내 자식에게 축복의 상속을 하려면 내가 뭐 해야 되겠는가? 내가 내 축복을 받아가지고 내 자녀한테 물려주려면은 우리가 에서가 되면 안 돼, 조상이. 야곱이 돼야 되겠죠. 아멘. 교회 가서 뭐 하냐고 그러고. 그렇게 부모가 되면 안 된다고. 내가 깨지더라도 새벽에 가가지고 코피 터지더라도 새벽에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교회 가서 그냥 커피가 터지더라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아멘. 이번 고난주간 중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물질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을 다 가져갔으면서 나는 너 몰라라고 손해를 끼치는 하나님일까? 아니면 내가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천국에서도 우리의 상을 기억하시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일까?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 가난뱅이가 돼가지고 야 헌금해 내가 가난해서 지금 죽겠다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왜 믿음이 없는가?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려면 산이라도 올라가보라고. 다리에 힘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받아야 되는 고난의 일부분 중에서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중에 물질 부분도 하나님의 것인데 마땅히 내가 내놓아야 될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그렇게 섬겨드린다면 정말 이번 고난주간은 부활의 영광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에 새 아침이 오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